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시간 동안 재미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상밖엔 유레카가 준비했습니다. 미니어처 음식 만들기부터 탐스러운 입체 자수,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까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취미 활동, 만들기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재주? 미적 감각 모두 필요 없다. 만들기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오케이. 꼬물꼬물 손으로 그리고 만들다 보면 세상 만사 잡념이 없어지는 신기한 취미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색 취미들을 골라왔다. 내 손으로 만드는 마이 월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처음 찾아온 것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니 팝아트부터 캘리그라피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선 어떤 취미를 만날 수 있을까? 캘리그라피, 팝아트, 수채화 등등 다양한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어떤 거 배우시나요?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 거예요. 아, 오늘 배울 수업은 바로 요리 교실인가 본데? 그런데 사람들이 부엌이 아닌 테이블에 모여있다. 뭐들 하시나요? 설마 이게 그 돈가스? 네, 여기는 다양한 사물들을 작은 크기로 축소해서 만드는 미니어처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 이게 바로 미니어처 음식. 실제로 먹을 수는 없지만 실제보다 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미니어처 음식인데 아이들 취미 생활부터 영화나 드라마의 특수 촬영 소품까지 그 용도가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개념 취미 되시겠다. 요즘에 이제 취미 장르로 해서 음식이라든가 뭐 낙고당 이제 작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이제 생전을 좋아하시던 음식 큰 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작게 만들어서 낙고당 상차림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미니어처 음식 한번 만들어 볼까? 점토에 연두새 보라색 물감을 살짝 묻히고 조물조물 문질러 준 후 칼로 얇게 썰어주면 끝! 벌써 완성! 이것이 바로 초미니 양배추 샐러드다. 제일 작은 거는 어떤 것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지금 제일 작은 거는 여기 보시면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알지? 이게 눈에 보이세요? 네, 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카메라 초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 음식. 그러나 만들고 나면 그 보람은 거대할지어다. 다들 말 한마디 없이 숨죽여서 집중해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미니어처 하면 손끝으로 다 해야 하니까 소근육 운동하는 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천천히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집중력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어땠어요?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집중이 좀 잘 되던가? 네. 레진이라는 주제, 레진하고 빨리 굳게 하는 경화제하고 두 개를 같이 쓸 거예요. 손가락으로 잡기도 힘든 미니컵에 물감과 레진을 넣고 휘휘 저어주니 주스 완성! 이로써 밥과 샐러드, 스프, 오렌지 주스까지 완벽한 돈가스 세트가 탄생했다. 맛있어 보이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아우 잘했다 싶죠. 처음 치고는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거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안에 여러 가지 가구도 다 있는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미니어처로 만들 수 있는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다. 돌하우스, 일명 인형의 집도 요즘 인기 만점 아이템인데 작은 생활 가구부터 소품, 음식까지 조그마한 집안에 있을 건 다 있다. 아이들 나름대로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가정생활이 아닌 좀 이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돌파구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니어처 만들어보세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문화공간인데 안으로 들어가니 교실이 많다. 이곳에서는 또 어떤 취미생활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손뜨개질이냐 그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여기는 어른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감성 문화 공간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프랑스 자수나 캘리그라피 그리고 동화책 만들기, 수채화, 기타 등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실 수 있어요. 감성적인 취미 생활 공간에서 배우는 아주 특별한 취미, 그 정체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자수, 그런데 평범한 자수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 자수의 세계. 실과 바늘이 엮어내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작품인데 실물과 똑같아서 더욱 감탄하게 된다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수를 놓기 전 여러 가지 입체 자수 기법을 배우는 시간. 만들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저 아까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그 신랑 신부 이쁘게 한복 입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왜 이걸 만들어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런가 봐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배우는 입체 자수. 임산부들에게는 태교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 다 만들고 나서는 주변에 선물할 수 있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다. 뭐 선물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그 뿌듯함도 있는 거니까. 그냥 자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도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만들었을 때 더 만족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알알이 싱그러운 포도알 자수, 털모자와 장갑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자수까지 수강생들이 완성한 예쁜 입체 자수 작품들. 실과 바늘만 있으면 모두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단다. 사실 뭐 요새 여러 가지로 회사 생활이나 뭐 친구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거나 고민이 많았는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잊게 되고 집중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만드는 또 다른 취미를 찾아라. 이곳에선 그림 그리기가 한창인데 이 역시 평범한 미술이 아니다. 실로 엮어서 직접 책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정하신 이제 스토리들을 같이 넣어서 엮어줄 거예요. 동화책 만들기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동화책? 스스로에게 있었던 일 혹은 일어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삽화들을 그리고 글을 써서 실로 제본을 뜬 다음 동화책으로 만드는 건데요. 어른들에 관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동심의 마음들을 많이 담았어요. 되죠.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걱정은 금물. 모방은 장조의 어머니. 시중에 나와 있는 동화책을 참고로 어떻게 그릴지 선생님과 함께 상의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거의 엄마가 만들어주는 동화책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네,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 친구나 연인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예쁘게 담아 정성스럽게 그리고 색칠하는 수강생들. 조금은 서툴러 보이지만 그래서 더 완벽한 동화책이 될 수 있단다. 저희 아들이 영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웅 캐릭터를 아들로 이제 모티브 삼아서 한번 멋진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색채 도구로 칠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동화책.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잘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있는 거라서 예쁘지 않나요? 저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아들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유니크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예쁘게 그려낸 그림들. 일반인들도 하루만 배우면 해낼 수 있다는데. 무엇보다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나만의 수제 동화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동화책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만들고 작업하는 내내 조금 더 많이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감성 취미 즐기러 오세요.
동전만한 크기지만 실물과 놀랄 만큼 똑같은 미니어처 음식 만들기부터 정성으로 어여쁨을 수놓는 입체자수의 세계, 그리고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까지 손으로 만드는 이색 취미 활동 시작!